2019년을 강타할 건강 트렌드. 미세먼지와 음식 중독, 영양 불균형 해결을 위해 당신이 2019년에 반드시 먹어야 할 식재료 4위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추천하는 2019년 꼭 먹어야 할 식재료는 음식 중독을 막아주고요. 관절염과 당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세먼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재료인데요. 특히 미세먼지 해독에 도움을 주는 이 식재료는 부산 바다에 가시면 흔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위해 꼭 먹어야 한다는 그 식재료를 찾아 꼬박 5시간을 달려간 제작진. 푸른 빛의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항구의 도시 부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조업 준비로 바빠 보이는 한 사람 발견. 안녕하세요. 예. 미세먼지 해독에 좋은 식재료가 있다 해서 왔는데 입에 타면 될까요? 아, 그래요? 아, 예. 입에 타면은 됩니다. 예. 그렇게 무작정 배에 몸을 싣고 바닷길을 달린 지 약 20여 분. 거센 겨울바람에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쯤 바다 한가운데 조성된 양식장에 도착했다. 지금 다 도착한 건가요? 아, 예. 여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식재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망망대해 끝없이 펼쳐진 바다 양식장엔 그저 부표들만 빼곡하게 떠 있었는데 그때 칼은 왜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이 식재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끌어올려서 이 칼로 잡아야 됩니다. 예. 식재료를 잡으려면 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설마 우리가 찾는 식재료가 거대한 참치? 백문이 불여 일견, 조업을 지켜보기로 했다. 아,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엔 그저 해초 더미만 무성하게 떠 있었는데 혹시 오늘의 식재료가 해초 밑에 숨겨져 있는 걸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식재료의 정체는? 아, 예, 이거 바로 미역입니다. 천기누설 자문단 100인 중 24명의 선택을 받아 4위에 선정된 미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해조류 미역은 식이섬유와 무기질, 미네랄 등이 풍부해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대표 건강식으로 손꼽혀 왔는데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의 건강을 위해 미역을 전투 식량으로 공급했고 바다의 고래도 새끼를 낳은 뒤 미역을 뜯어 먹으면서 산후 상처를 낫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엇보다 미역은 해마다 위험성이 높아지는 미세먼지 배출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데 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미역을 선정했는데요. 미역에 풍부한 식이섬유소인 알긴산은 끈적끈적한 성질 때문에 몸속의 미세먼지나 중금속 등에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말린 미역가루를 흙탕물 속에 넣고 10분만 지나면 이 흙이 가라앉으면서 물이 정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역이 흙탕물을 정화시킨다? 미역의 흡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한 제작진. 먼저 동일한 양의 흙탕물을 준비하고 믹서로 곱게 간 말린 미역 50g을 오른쪽의 흙탕물에만 넣어준다. 그리고 10분 후 미역을 넣은 비커에 흙탕물이 맑게 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몸속의 미세먼지나 중금속 등에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 해조류인 다시마와 김보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이 풍부해 미세먼지 배출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지금 딱 이맘때 제철을 맞아 맛도 영양도 물이 오른 바다의 불로초 미역. 아, 예. 미역은 그 겨울철 그 해초이기 때문에 보통 제일 자랄 수 있는 수온이 10도에서 15도 됐을 때에 미역이 제일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역이 아주 잘 자라는 그 계절이 됩니다.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미역은 어떤 조리법과도 잘 어우러지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천기누설에서 알려주는 미역 사용 설명서 첫 번째. 미역하면 떠오르는 대표 요리인 미역국을 기본으로 볶음과 쌈, 심지어는 샐러드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미역. 그렇다면 이 중 미세먼지 배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리는 무엇일까? 미역의 풍부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알긴산 성분은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국으로 끓였을 때 용출이 가장 잘 된다는 특징이 있죠. 또 가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알긴산 성분이 잘게 분해가 되면서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미역의 영양을 온전하게 흡수하려면 이 미역을 국으로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미역, 국으로 섭취하라. 가장 손쉽게 미역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미역국. 최근엔 미역국을 활용한 라면까지 출시. 두 달 만에 천만 개 이상을 판매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건 물론 미역국 전문점까지 생겨났는데,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유독 손님들로 가득 찬다는 이곳. 몸과 마음을 뜨끈하게 녹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이면 별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게 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역국 맛에 푹 빠진 사람들. 네, 마트에서 쉽게 구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른 미역 이렇게 사다 놨다가 별 반찬 없을 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같이 어우려서 반찬 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되면은 그 뭐 혈관이 탁하잖아요. 맑아지기 때문에 그걸 꼭 챙겨 먹어요. 그런데 미역국이라고 다 같은 미역국이 아니다. 들어가는 부재료에 따라 그 맛도 영양도 달라지는 미역국. 미역국계의 스테디셀러 소고기 미역국부터 시원한 맛이 일품인 조개 미역국, 담백하게 끓여낸 가자미 미역국과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굴 미역국, 그리고 고소한 들깨 미역국까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미역국을 즐겨 먹고 있을까? 조개나 해산물이 아무래도 좀 시원하고요. 식감도 좀 괜찮아갖고. 북어, 황태 그것도 끓여 먹어봤고, 이런 홍합 같은 거 이런 조개류도 끓여놓고 먹어봤고, 근데 시원하기는 굴이 좋더라고. 미역 사용 설명서 두 번째. 그렇다면 미세먼지 배출을 위해선 어떤 재료와 함께 미역국을 끓여야 할까? 미역과 최고의 궁합은 바로 들깨입니다. 이 들깨는 찬 성질의 조개와 가자미, 굴에 비해서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로 이 미역의 찬 성질을 보완을 해주고요. 또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것이 미역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과 결합을 해서 몸속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역할을 배가시켜줍니다. 게다가 들깨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미세먼지로 악화되는 호흡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준다. 미세먼지 배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들깨 미역국을 섭취하라. 알긴산이 풍부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미역. 하지만 요오드가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자는 주의하는 것이 좋고, 일반인은 건미역 20g 한 줌 정도, 불린 미역은 2컵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